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곡물가가 출렁거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사료주 주목해 보자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료가 뭐 우크라이나 경쟁이 지금 격화가 되면서 지금 뭐 지금 뭐 러시아가 이제 그 키이우를 비롯한 이제 중요한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금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식량 관련된 또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산 지금 곡물을 지금 임시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달까지 임시적으로 되는데 만약 11월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전쟁이 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그 11월 이후에는 다시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곡물 가격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이제 미국 남미 그다음에 유럽 지역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특히 곡물 생산량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맥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18일 날 749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뭐 전일 940달러까지 한 2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난 7월 22일 564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70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곡물 관련주 쪽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고요.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마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장기적인 매매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제 미래 생명자원을 갖고 나왔습니다. 뭐 미래 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배합사료 첨가제 생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료의 이제 기능성 첨가제를 통해서 동물들의 뭐 성장 촉진이나 질병 예방 등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그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비용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비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뭐 자회사를 통해서 뭐 키즈 식품이나 그다음에 HMR 등 이제 다양한 시장 이제 다변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곡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료 업체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이제 특수 가공 이제 원료를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재료의 이제 원자재가 옥수수나 오징어 간장 분말입니다. 이 원자재가 가격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에 연동돼서 제품 가격을 반영하게끔 그렇게 이제 보통 계약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제품 가격이 반영이 되면서 뭐 영업 실적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기능성 식품 시장의 지금 확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02 공장을 반려동물 전용 뭐 기능식품 공장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자체 브랜드 옵티넷을 외에도 이제 ODM이나 OEM 형태로 다양한 이제 반려동물용 사료를 지금 개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이제 반려동물 그러니까 용품 전문 기업이 이제 위름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반려동물 산업 부분을 좀 강화하면서 관련된 부분의 성장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는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5,9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7,400원, 손절은 5,200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곡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미래 생명 자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자,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카메라 모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까요? 네,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이제 가장 먼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가 카메라 모듈주라고 보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꾸준히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 카메라 모듈 시장 성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카메라 모듈 사업 영역을 스마트폰에서 자율주행차로 꾸준하게 확대시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카메라 모듈 중소형주에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는 신규 차량에 카메라 모듈 탑재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카메라 관련주의 테슬라형 수주 규모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는 레벨 5 단계에서는 15개 이상의 카메라가 차량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카메라 모듈은 메타버스로도 영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메타버스 성장으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구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보신다면 고성능 카메라는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를 생산 업체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IT 부품주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낙폭이 좀 과대한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IT 대용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카메라 모듈주도 충분히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는 시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중에는 이제 관심주로 그 개별주인데요. 캠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삼성전자에 이제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지폴드 3, 플립 3에도 캠시스의 카메라 모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형 안정적인 공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원이 기본적으로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고성능 카메라 부분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 비행시간 거리 측정이라든지 인공지능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추후 카메라 인공지능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캠시스의 전기차 세보 같은 경우 초소형 전기차 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소형 전기차 시장이 고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 증대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합니다. 오늘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2% 정도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매수는 아직 시장 상황이 불안하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950원 근처로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2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